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정가의 각종 이슈들을 민주당 측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리즈 체니, 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의원총회 의장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 이제 비공개 투표로 이어져서 리즈 체니 연방하원 이제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직이 이제 결국 박탈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 의장직은 공화당 연방하원 서열 이제 3위인데요. 네. 박탈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제 체니 의원이 비록 공화당이지만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고 또는 이제 공화당이 오히려 정치적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이런 그 체니 의원에게 벌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체니 의원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박탈당하는 그 과정까지 보면 일단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표결에 이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 아마 최 앵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 네. 한 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증거 없이 이제 지난 대선은 뭐 큰 거짓, 또는 이제 조작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러한 발언들에서 이제 리즈 체니 의원은 비록 공화당이었고 전직 공화당 리더고 대통령이었지만 본인은 더 이상 이런 거짓 발언들을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리즈 체니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맞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민주당을 이제 비롯해서 이제 리즈 체니 의원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주의를 공격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저희가 봤을 때도 리즈 체니 의원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지난 대선에 있었던 경합주들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 관리를 해왔고 또는 이제 트럼프 캠페인 쪽에서도 60개 넘는 선거 조작 소송을 했는데 거의 모두 이제 증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여기서 핵심 인물인 그 케빈 맥카티 공화당 연방 하원 원내 대표의 이제 발언과 액션들을 살펴보면요. 1월 6일 이제 연방 의회 반란 사태 이후 그분은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공화당 유권자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이제 아마 트럼프 맥카티 대표도 전략적으로 이제 플로리다 마르라고 리조트를 방문을 해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하의를 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모든 태도를 바꿔서 리즈 체니 의원도 그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공화당은 오히려 트럼프당이 되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이제 공화당은 그 어떤 이슈의 중요성보다는 오직 트럼프 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을 중요시하는 당으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리즈 체니 의원이요. 의원총회 의원직 박탈 투표 이후에도 여러 주류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서 강도 높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공화당의 변화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화당의 변화가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화당 내에서 물론 대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예전에 뭐 레이건 대통령의 시절이나 예전의 공화당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예전의 공화당으로 돌아가길 좀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체니 의원은 사실 이제 박탈 그 투표 이후 그 전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 이후에
저도 여러 인터뷰를 봤는데 뭐 미국 MBC 방송의 인터뷰에서는 오히려 이 체이니 의원이 나는 우리 당을 이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투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 트럼프 운동의 리더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어서 뭐 팍스 뉴스나 CNN, 뭐 ABC 등 정말 많은 그 주류 방송 인터뷰를 지금 리즈 체이니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봤던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발언 중 하나가 리즈 체이니 의원이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는 이제 백악관에 갈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해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공화당의 이제 시츄에이션을 보면 공화당 유권자 70% 이상이 아직까지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마 이런 그 통계의 자료가 뭐 맥카티 대표나 공화당의 여러 의원들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하게 이뤄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공화당이 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리즈 체이니 의원 사태 이후에 100명에 넘는 이제 공화당 인사들이 뭐 전직, 현직 여러 이제 인사들이 새로운 그 공화당의 모습을 촉구하는 그런 그 레터를 이제 발표를 해서 오히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제3의 이제 정당을 창당할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 워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바람은 오히려 체니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반 트럼프 목소리를 높이는 현직 공화당 이제 리더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인들도 잘 아는 이제 메릴랜드주 이제 주지사 래리 호겐 주지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목소리를 내서 오히려 이제 내년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보다는 이제 이런 예전 공화당의 모습 또는 반 트럼프 무브먼트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당선이 된다면 변화도 가능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매번 중간선거에서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유리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지금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다시 차지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체니 의원 사태로 공화당이 또 분열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선거가 아직 그 거의 1년 반이라는 그렇죠. 네, 타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체니 그 의원 사태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확실히 그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내년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센서스 결과도 이제 슬슬 나오기는 했지만 확실히 이제 공화당 또는 보수층이 더 그 강한 뭐 플로리다나 텍사스 이런 주에서 연방하원 의원석을 뭐 플러스 2나 플러스 1으로 애드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가장 유리한 점 중에서 하나가 앞으로 이제 센서스 데이터를 이제 토대로 이제 선거구 재조정 작업을 이제 모든 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작업들은 이제 연방 의회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각 주도에서 주 의회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에 이제 50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화당이 비롯 지금은 의회를 보면 뭐 연방 하원, 상원, 백악관도 다 민주당이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주 의회는 좀 시츄에이션이 다르거든요. 네, 미국의 이제 50개 중에서 공화당이 주 의회를 이제 100% 차지하고 있는 주가 30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확실히 이제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저희 민주당 쪽에서 걱정하는 건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곳은 하원보다는 상원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상원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엔 50대 50, 또 부통령으로 캐스팅 보트로 다수당을 유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이제 상원 쪽에서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많이 은퇴를 하거든요. 뭐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뭐 미주리 이런 곳에서 이제 현직 의원들이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져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에게 좀 더 이제 경쟁력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히려 하원보다는 이제 상원을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해서 만약에 하원이 이제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오히려 상원을 킵해서 그 나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이 연방 상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찬성표를 얻으면서 통과됐고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두면 좋을까요? 네,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사실 처음에 이 법안이 이제 상정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미국 의회를 보면 너무 분열이 돼 있어서 초당적으로 또는 양당의 지지를 얻어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히려 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을 보면 최근에 연방하원에서는 364표, 반대 62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를 했고 또는 상원만 봐도 94-1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아시안 이슈가 또는 아시안 이슈가 메인 포커스가 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 또는 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는 것은 매우 좋은 무브먼트라고 보고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네. 미국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요? 네, 최초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